네, 6.25 전쟁에서 전사한 형제가 70여 년 만에 만났습니다. 고 허창호, 허창식 하사 형제의 유해가 73년 만에 국립제주호국원에 나란히 안장됐습니다. 네, 특히 동생인 허창식 하사는 2011년 강원도에서 유해가 발굴됐지만 13년이 지난 올해 3월에야 신원이 확인돼 고향 제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. 제주호국원에 형제가 나란히 안장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. 김경임 기자의 보도입니다. 하얀 천에 쌓인 유골함이 엄숙한 분위기 속에 조심스럽게 옮겨집니다. 6.25 전쟁에서 전사한 고 허창호 하사와 허창식 하사의 유해입니다. 고 허창호 하사는 1951년 호남 지역 공비토벌 작전에서 19살의 젊은 나이로 전사해 제주 충원묘지에 묻혔습니다. 동생인 허창식 하사는 전사 60여 년 만인 지난 2011년 험난한 강원도 인제 저항령 정상에서 유해가 발굴됐습니다. 10여 년이 지난 올해 3월에서야 신원이 확인되면서 형과 함께 나란히 고향인 제주에 묻히게 됐습니다. 6.25 전쟁에서 전사한 형제가 국립제주호국원에 안장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. 처음 현장에 갔을 때 유해 모습이 땅에 묻히지도 않고 바위나 이런 데 산재되어 있었습니다. 그 모습을 보고서 참 가슴이 아팠었는데 지금 시간이 지나서 다행히 유가족을 찾게 돼서 정말 뿌듯하고 또한 제주도 고향으로 모시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. 70여 년 만에 넋으로 만난 호국의 형제. 찾을 거라는 기대조차 하지 못했던 유가족들은 감격스러움에 눈물이 앞섭니다. 오랜 세월 지닌 마음의 짐을 내려놓은 듯합니다. 뭐 기대를 안 하고 있었는데 올 3월 달에 이제 느닷없이 이제 국방부 국유단에서 이제 한 통의 전화가 오더라고요. 너무 이제 뭐 믿지도 못하겠고 뭐 감격에 겨워서 뭐 가슴도 이제 뭉클해지고 너무나 기분 좋습니다. 이제도록 내가 그 마음이 속에 있었던 것이 오늘은 막 확 풀려버렸어요. 국방부는 형제의 희생을 기리기 위해 이들을 호국의 형제라고 이름 짓고 추모글과 전투 경로 등이 새겨진 추모석을 설치할 예정입니다. KCTV 뉴스 김경임입니다.